안녕하세요. 이은트럭입니다. 네, 오늘 총 두 대째 계약을 했고요. 이 차량은 2.5톤. 제가 원래 굉장히 많이 했던 2.5톤 뉴스타 가전차, 가전배달 하는 차인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하이마트 이렇게 신제품을 고객님한테 설치 기사님들이 사용도 하고요. 이렇게 폐가전을 운반 수집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폐가전 운반 수집을 했던 건데 20년식에 19만 킬로밖에 안 뛰고 오토매틱인데 차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차량 키로수는 차도 연식도 좋고 오토매틱 요즘 선호하는 차량인데 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탑을 아예 전부 다 내려버릴 거예요. 뜯어고쳐서 아예 새 탑을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대로 2대차 주분한테 넘겨드리기에는 탑이 너무 험해서 차량을 아주 깔끔하게 손을 볼 예정이 있고요.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만큼 손님이랑 협의점도 찾았고요. 그래서 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라 그렇게 양도해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20년식 올류마이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윗뚜껑이 지금 날라갔어요. 저기가 저대로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했는데 눈, 비 이렇게 맞으면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 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썩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새 걸로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부 상태나 타이어 상태, 소모품 상태는 좋아요. 그리고 실내 차량, 무사고 차량인데도 필요하다면은 이 하단부 범퍼 쪽도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새 걸로. 네, 보기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전탑은 이게 문짝 역할을 해요. 대덕 이 알루미늄 리프트가 문짝 역할을 하는데 이 보조문이 지금 이 보조문도 제가 조금 들떠 있어서 새 걸로 검첩이나 다 교체해야 할 예정이고요. 봐서 지금 요즘 나오는 탑들은 여기가 스테인리스인데 일반 철로 하니까 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왁구를 스테인리스로 한번 짜볼까도 한번 고민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탑들 보시면은 요게 저렴한 그 철판으로 하시는데 이분은 또 GFP 판넬로 하셨어요. GFP 판넬로 하셔갖고 이 GFP 압축 판넬을 새 걸로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이 하단부 쪽을 지금 봐서 몰딩을 새 걸로 다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는 황금 도색이 들어갈 거고 이쪽 여기는 원래 마이티의 고질병이에요. 이거는 현대에서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문짝이 세게 열리면 이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여기가 깨져요. 그래갖고 이분도 이런 거였는데 요거 한번 교체할 거고 앞범퍼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차량을 꾸밀 예정이고요. 요 차량은 아주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아주 좋은 차로 만들어갖고 2대 차주님한테 아주 전달을 잘 할 예정이고요. 캐빈도 다 들어봤지만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끝내주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를 정말 잘하셨고 지금 기름도 넉넉하게 채워놓고 오일 간지도 얼마 안 되셔서 영수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갖고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차량을 매입하고 이제 저는 집으로 퇴근을 하겠습니다. 이은트럭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